몇년 전부터 집에 쌓이는 잡동사니와 옷들, 책들로 인해서 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이게 집에 있으면 언제나 왠지 모르게 정신이 산만해지고 치워도 치워도 어질러져 있고 정리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멀리즘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한번 미니멀리스트로 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 본격적으로 책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왔는데요. 오늘은 미니멀리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대학 박교수입니다. 제가 3일 단식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종종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Less is more 인데요. 적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라고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식사를 꼭 필요한 만큼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정신적 에너지도 많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뿐더러 식비도 줄어들고 먹는데 드는 시간, 즉 음식을 사고 만들고 치우는 시간도 줄여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집안에 있던 많은 물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미니멀리즘에 대해 접하면서 바로 이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Less is more. 집에 있는 물건들, 옷들, 잡동사니를 확 줄여 막혔던 파이프를 뻥 뚫는 듯한 decluttering을 하면 내가 적어도 누릴 수 있는 공간적 자유는 더 생기겠다는 생각에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연구를 시작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니멀리즘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보면서, 미니멀리즘이 무엇이고, 어떻게 미니멀하게 살수 있는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후에,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 쪽 연구들 중에, 미니멀리즘과 관련 있는 연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것이 간접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왜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니멀리즘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니멀리즘 책의 작가 밀번과 니코데모스가 내린 정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Minimalism is a tool that assists you in finding freedom. 미니멀리즘은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몇 년간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미니멀리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물질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소외하는 건데요. 미니멀리스트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좋은 3일 단식법처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마리 콘도라는 분이 개발한 콘말이 정리법인데요. 평생 한번 온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처분하고 본인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들만 남겨서 분류하고 잘 정리하는 거죠. 이 방법이 미국에서 매우 유명해져서 넷플릭스에서 타이딩 업이라는 시리즈로 2019년에 방영이 되기도 했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년 전에 콘말이 방법을 실천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큰 쓰레기 봉투로 20개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꽉 차있던 옷장도, 책장도, 수납 공간들도 여유가 생기고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치 내 집이 모델하우스가 된 느낌? 다이어트로 비유하면 몸에 있던 불필요하고 불편했던 지방이 3일 단식을 통해 쫙 빠져나간 느낌이랄까? 이 정리법을 실천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방법이 인지심리학과 뇌과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물건의 분류화가 일상생활을 할 때,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크게 준다고 합니다. 즉, 집안 물건들이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없어진 물건을 찾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줄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집안 물건이 어질러져 있고 산만할 때,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콧말이 방법을 통해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만 남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 옷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옷들만 남아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 요즘 브이넥 무지티에 꽂혀서 똑같은 디자인에 다른 색을 여러 벌 사서 이것만 입고 있는데요. 다른 티셔츠는 거의 다 처분하고요. 그래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한 영상만 빼고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과 뇌과학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결정을 낼때 매우 많은 멘탈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낼때 결정 피곤, decision fatigue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린 후에 의지도 약해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테크 회사 사장들이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아침부터 옷 때문에 고민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절약해서 그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곳에 쓰는 거죠. 당연히 옷 고르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서 의식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인가? 그래서 일단 지름신이 사라졌고 점점 물질주의로부터 소비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가 줄어드니까 제가 한참 1억 원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요. 빚 1억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미니멀리스트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지몇 년이 되어도 또 종종 물건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제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물건들, 옷들이 생기는데 그럼 또한 번씩 그것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물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에너지나 시간이 많이 소비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주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미니멀하게 꼭 필요한 물건만 간직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심플해졌고요. 미니멀리스트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과학적인 이점들, 정신적인 에너지와 시간 절약, 스트레스 감소, 정신 건강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미니멀리즘 자체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2020년도에 미니멀리스트 10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론을 수립한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연구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을 때 자율성, 능력, 정신적 공간, 인지, 긍정적 감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자신의 삶에 물질주의나 소비주의, 남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자율성이 생긴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미니멀리즘을 물건의 소유와 집안 공간의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실천을 했었는데요. 미니멀리스트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삶의 방식,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니멀리즘이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대학 박규수였습니다.